예, 남자분들 전화 그만하셔요. 예. 안녕하세요. 5만 정다 떨어져 버렸어. 아까 뭐, 씨발, 뭐, 28에 뭐, 직장인인데 팬가입도 안 했다 그러니까 존나 역겹더라고요. 예. 남자 전화 안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형, 저 고민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고민 좀 그만 얘기하세요.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고민을 전화 잠깐 끊고요. 여러분 전화 잠깐 안 받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고민에 대한 해답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지 않나요? 네. 스스로 좀 해결해 보시죠. 예. 네. 막막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내면에서 스스로, 내 스스로랑 대면을 해야죠. 내 내면과. 예? 네? 거기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코트야. 건데, 웬만한 잘생겨서. 많은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다 해결책이 있는데도,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전화하셔갖고, 뭐, 대도 않는 그 고민 상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가 힘들면 물어보라며. 아니 근데 전화해갖고 족 같은 소리 하니까. 예, 여보세요? 어트님 아, 끊을게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16살입니다. 끊을게요. 어린 놈 새끼가 전화하고 있네. 여보세요? 다음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목소리 듣고, 아니, 네, 진짜 이러면 자꾸 남연 방송되는데. 제가 굳이 여자만 받진 않을게요. 똑같으시네요. 예. 굳이 여자만 받진 않는데, 목소리 톤 듣고 나서, 아, 씨발, 족같다. 이러면 그냥 바로 전화 끊어도 여러분 양해를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얘기할게요. 거두절미하고, 예, 말씀하세요. 제가 처녀층인데, 예? 처녀층이요. 아, 뭐라는 거야, 18 새끼 아줌마. 짜증나는구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끊을게요. 예. 여보세요? 2005년 15살인데. 아, 목소리가 좀 약간 그, 전화가 좀 이상하게 들리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고요. 예, 혹시 지금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씨, 발 정말. 그 유튜브랑 BJ 직업 중에 네. 혹시 좀 성공하기 좀 지금 좀 쉬운 게 있을까요? 뭐, 이쪽으로, 이쪽 바닥에서 뭐,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요새 제 친구들이 유튜브랑 뭐 BJ는 돈을 벌기 쉽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예, 그럼 친구들이랑 얘기하세요. 예. 나한테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지겨워. 여보세요? 제가 동성애자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동성애자인데 군대를 어떻게 가야 되나 좀 고민이 되세요. 동성애자는 군대 못 가지 않나요? 아, 근데 그게 좀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예. 아니, 이게 좀 동성애자식으로 해서 빼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요즘 이제 동성애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동성애자가 군대 가게 되면 이제 성군기 위반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릴 텐데, 네. 근데 그래도 뭐 이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예, 가셔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군대를 안 가시는 게 맞죠. 근데 그썰 같은 거 보면은 화장실에서 뭐 아, 족 가는 소리 하지 성추행하다가. 마세요. 예, 병신같은 소리 하는 씨발 새끼가. 여보세요? 제가 또 따돌림을 당하고.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깜깜 전화. 아, 전화 끊을게요. 예, 말 너무 못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진짜 싫다. 아, 진짜 싫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고요. 저 동탄 사는 아, 전화 고등학생입니다. 끊을게요. 예.
여보세요?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지금 광주 사는 26인데요. 네네. 아, 제가 지금, 인천하고 지금 광주에 두, 그, 직장이 합격됐는데, 지금 광주에 있는 게 맞는지, 인천 가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질문도 사실상, 솔직히 이게 좀 질문거리가 되나 싶기도 해요. 아, 물론 제가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뭐, 광주에 있을지, 인천에 있을지, 이게 고민이다라는 게, 지금 사시는 곳이 광주 아닙니까? 아, 광주긴 한데, 저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부모님하고 그 친구들은 자꾸 광주에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지금 잘 모르겠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광주에 있을 때 이득은 뭐고, 인천에 있을 때 이득은 뭐예요? 아, 뭐, 인천에 있으면은, 제가, 지금 병원을 그, 된 건데, 대학병원, 간호사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인천에 가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시설하고 더 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근데 광주에 있으면은, 보다 덜 하긴 해가지고, 이게 가족을 챙겨야 될지 아니면 저의 커리어를 챙겨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거거든요. 아, 당연히 커리어죠. 그러면 인천 올라가는 게 맞다. 예예. 인천 인하대병원 가세요? 네, 맞습니다. 오, 인천 인하대병원. 예, 그래요. 인천으로 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명확해졌네. 여보세요? 애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뭐라 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대구 사는 24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질문 좀 드리려는데. 네네. 제가 모델이 꿈이거든요. 네. 근데 코트님은 혹시 옷 사시나요? 평소에? 아, 저는 옷 잘 안 사죠. 아, 그럼 누가 사나요? 네? 옷을 사실 거 아니에요? 아, 옷이요? 네, 옷. 옷은 제가 이제 진짜 평소에 사야지 하면서도 잘 안 사요. 아,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옷을 사고요. 여자친구 없으면 옷을 안 사요. 네. 그럼 옷 사실 때 코트님이 직접 옷을 보시진 않나요? 고르거나? 옷을 안 고르죠. 여자친구가 옷을 골라주죠. 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네네. 사람들이 옷을 살 때, 제가 모델의 꿈이다 보니까, 모델의 어떤 점을 보는지, 옷도 보지만, 그, 피팅하는 사람도 보긴 하잖아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완성은 얼굴이에요. 근데 저는 모델이 얼굴도. 저는 모한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에서 가장 잘 되면 어디로 갑니까? 연기자로 가겠죠? 많은 연기자, 이제 모델 출신 연기자들이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엔터테이너 쪽으로 이제 빠지는 곳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비율 좋고, 예, 그 와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예. 와꾸 관리만 잘하면 된다. 네네네, 와꾸 관리를 잘해야죠. 사실상 뭐 와꾸가 좋아야 그 와꾸에서 흐르는 이제 그런 어떤 풍기는 어떤 그런 저 아우라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압도하지 않나요? 예. 저는 옷을 그 잘 사람이 입고 풍기는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옷을 잘 입고 모델로서의 커리어니 뭐니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델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남자로서 남자 모델로 존나 잘 돼가지고 뭐 저 프랑스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프레타포르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 이렇게 그런 이제 무대에 서고 그런 커리어를 쌓는 건 물론 좋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델 해갖고 이제 연기자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빌드업을 해갖고 스타가 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코트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 성공한 모델이 되려면은 와꾸가 제일 중요하다. 아, 그럼요. 모든 일에는 와꾸가 최고죠. 잘생기게 태어나는 것은 진짜 최고의 행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피지컬도 좋고 키도 큰데 얼굴도 잘생겼다? 이건 정말 최고 행복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피지컬은 되는데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예. 평타 정도 됐는데 예. 그러면은 고쳐야 되나요? 고쳐야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볼 때 잘생겼다는 느낌을 줘야 되나?
조금 더 뭔가 내가 외모에서 이런 게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자주 보시잖아요. 거울을 자주 네네. 보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외모를 자기가 자기 얼굴 딱 봤을 때 딱 답이 떨어지잖아요. 아 뭔가 좀 이쪽이 좀 눈이 약간 좀 처졌네. 그럼 좀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빌드업 해갖고 이제 좀 이제 성형외과 가가지고 성형을 잘 해야죠. 그러면 뭐 코튼이 의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모델이 이 사람이 모델이니까 얘기한 거지. 뭐 내가 잘생겼고 얘기한 거겠어. 예, 네, 제일 도움되는 얘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여보세요. 코트야. 코트 형도 윤두준보다 잘생겼으면 데뷔했지. 네 맞죠.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아, 네, 목소리 음흉해서 끊을게요. 음흉 목소리가 음흉해요. 네? 목소리가 음흉해요. 목소리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형님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노하우요? 형님이 그 웃음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웃음을 파는 직업이라고요? 네. 뭐 왜 그쵸? 광대죠. 그걸 좀 듣고 싶네요. 노하우 같은 걸. 그게 어떻게 노하우예요? 이 씨팔 새끼 뭐 어디 BJ세요? BJ겠어요? 그러니까 왜 광대로서의 그걸 물어봐요? 같은 동종업계의 사람이 아니면 그걸 왜 궁금해하지? 같은 사회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뭔 개소리세요. 쟤 밖에 좀 나가시고 좀... 내가 전화 끄는 거 아니에요. 그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맙시다. 죽으세요. 여러분들. 예, 죽으세요. 이분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전화 끊을게요. 아, 왜 끊으세요? 아, 예, 말씀하세요. 아, 예. 그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아니요. 왜요? 싫어요. 한 곡만 들어주세요. 아니, 본인 혼자서 코인 노래방 쳐 가세요. 아니, 제가 코트님 팬인데요. 네. 왜 무임승차 코트님. 하려고 하세요? 별풍선을 쏘셨어요? 아니면 본인이 내가 누군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왜 아니요? 본인이 노래하고 싶은 그 시간을 많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본인의 노래 들려줘가지고 대리만족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죠. 본인이 방송 켜갖고 노래하면 몇 명 봐요? 빵명 보잖아요. 그럼 당장 토크온이라 들어가고 거기서 노래를 하시면 되죠. 이게 지금 방송이 쉬워 보입니까? 왜 본인의 더러운 사운드를 제 방송에 채우려고 하시냐고요. 왜 무임승차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제 방송에 아니, 무슨 기여도가 있고 무슨 공헌도가 있어요. 혼내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왜 노래를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병신이세요? 아니 코트님께 노래 한 곡 방송에서 님의 노래를 듣고 싶은 건데. 생각이었고 너무 뜬금없잖아요. 예? 왜 무임승차 하려고 하세요? 왜 몇천 명이 보는 방송 왜 몇천 명이 보는 방송에서 노래해가지고 관심 받으려고 하시냐고요. 코트야. 아 이거 좀 대소리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저 18살 인천 사는 사람. 전화 끊을게요. 여보세요? 예, 대전사는 29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코트 형은 아프리카에서 메이저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일까요? 저는 명성으로는 이제 메이저지만, 네.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은, 근데 저를 그렇게 메이저, 마이너, 이런 걸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물론 시청자 수가 뭐 재미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그냥 개 학구 새끼로 보겠지만, 솔직히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잘 하시죠. 솔방에서는 뭐 능력적으로는. 네. 최상위권에 있고. 예. 근데 같이 방송할 그런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뭔가 티키타카라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없으면 방송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혼자서 맞죠. 방송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BJ한테 왜 그런 BJ의 가치를 몰라주고 메이저고 네. 마이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자존감 깎으려고 하세요? 아 깎으려고 한 게 아니라 코트님의 생각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혼자서 지금 네. 방송하는데 3,000명 네. 이상 방송 보고 있다? 이러면은 솔직히 저도 자존감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네. 방송 보는 인원이 거의 2,400명에 가깝거든요. 네. 물론 적은 시청자 수는 아니지만 부족하다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사실 저도.
저는 레이저라고 생각해요. 뭐 고맙습니다. 시청자고 유튜브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전화 끊을게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아, 저 같은 성남사는 만으로 해도 돼요, 나이? 아, 네네. 만으로 28살인데요. 와, 청라 살아요? 네, 청라 사는데, 와. 아, 전, 그, 왜요? 청라 바닥에 내가 진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24시 뭐 하이 테이블이라든지,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맛집이라든지, 네. 뒤지게 돌아다녀요. 아, 근데, 오빠한테 맛집 소개시켜주려고 전화한 건데, 네네. 그, 여긴 모를걸요? 여기 진짜 먹잖아요? 그럼 다른 데 고깃집 절대 못 가요. 알려드릴까요? 아. 고깃집이요? 네, 삼겹살집이에요. 코트야. 내 전화 받아내. 예, 전화 진짜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정중하게 별풍선 100개 쏘시면서 뒷번호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번호만 받을게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 고깃집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가정동이거든요. 예, 가정동. 10분 거리인데 비금이라고 있거든요. 비금? 비금? 코트야. 네. 고깃집 이거 바이럴 안 받아요. 가정동 비금? 와, 거기가 뜨네. 거기가 꽃상엽인데 무조건 꽃상엽 먹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가면은 거기 사장님이 잡으심이 엄청난데 거기에 이제 제주멸전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면 제주 안 가도 돼요. 진짜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아, 근데 진짜요. 저가 진짜, 그니까, 보통 남자들은 고기 먹으면, 아, 청겹살 거기서 거기지 이러잖아요. 그 먹으면요. 아, 진짜 다른 데랑 비교하게 돼요. 진짜로. 근데, 네. 삼겹살 집을 이제, 가려면 혼자 가기면 힘들잖아요. 그쵸. 랄프 씨랑 가면 되죠. 아니, 전화 가신 분이 좀 같이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누가요? 저가요? 예. 아, 근데, 아, 맞아.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코트님, 지금 롯데캐슬 사시잖아요. 예. 아니, 나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롯데캐슬 사시잖아요. 네네네. 저가 그, 어디 땡 스트라우스 살거든요? 아, 네. 린 스트라우스. 네,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거기 사는데, 그, 혹시, 롯데캐슬은, 혹시 그, 린 여기도 와보셨어요, 혹시? 저 린 스트라우스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아, 한번 비교 한번 해봤으면은 11월 달에 이사 가야 돼갖고 어디가서 괜찮은지 여쭤보려 했었어요. 아, 뭐 저희 집 와보시면 되죠. 아, 코트야. 부동산 통역사요? 아니, 그냥 저한테 저희 집 한번 보시고 사장님이랑 어떻게 같이 네, 가요? 하면 되죠. 되게 아니, 그리고 청라사시잖아요. 네? 청라 같은 청라잖아요. 네. 아, 너무 얄궂으시네. 아니, 그, 가정동 비금 이렇게 추천해주고 그랬으면 언제 한번 저기 저랑 삼겹살 먹으러 가요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완전히 어떤 그 벽을 두시고, 예, 말씀하시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아, 기분이 뭐 그러시니까, 수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알았죠? 네. 가정동에 비금 한번 가보라네. 여기 근데, 방문자 수리 4.5점이네. 4.5점이면 진짜 점수 높은 곳인데. 형 끊지 마요. 다음 전화 받을게요. 예. 여보세요? 시작하면 되나요? 어지간히 싫나 보다. 다시 사랑. 여보세요? 아, 네. 예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 안 받아요. 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코트 형. 딱 5시까지만 전화 데이트하고 그 다음 컨텐츠 갈게요, 여러분들. 예, 전화 끊을게요. 예, 여보세요? 형, 저 포경하다 터졌어요. 아, 진짜 싫다. 여보세요?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예, 전화 끊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 끊을게요. 김해 사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네. 끊을게요. 예. 여보세요? 아니, 코태 형. 네네네. 나 되게 형 팬이었어. 끊을게요. 여보세요?
대구 사는 32살인데요. 네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학폭을 좀 당했는데. 네네. 그래서 학교를 자퇴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네. 우연하게 그 친구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인스타랑. 네. 근데 그걸 다시 연락해서 뭐 사과를 받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아닐까요? 친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일반 직장인인 것 같았어요. 자세히는 모르고. 일반 직장인. 네. 직장이 이제 뭐 기업에 소속돼 있을까요? 제가 자세한 건 못 봤어요. 인스타에 사진이 몇 개 없어서. 근데 뭐지? 요즘에 학폭 때문에 뭐 유튜브나 드라마 이런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떠오르는 키워드죠. 네. 원래는 그 잊고 살았는데 요즘에 그런 게 하도 많이 뜨고 또 뭐 일반인들이 뭐 그걸 또 막 고발하고 이러니까 저도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막 뒤지고 뒤지다가 알게 되는데 이거를 전화하면 그 친구가 과연 사과를 받아줄까? 아니면 나한테 또 뭐 적과하장으로 나올까? 이렇게 해서 고민되는 거예요. 새벽에 계속. 저는 학폭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진짜 학폭이 일어나는데 그 가해자가 공적인 일,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유튜버, 연예인, 연기자, 가수, 배우, 뭐가 됐건 스포츠 선수, 뭐가 됐건 네. 공적인 직업을 갖게 됐을 때는 피해자에게는 그게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는 그거 그 친구가 공적인 일을 함으로써 이것을 내가 당했던 피해를 알릴 수 있고 네.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폭에 대해서 사과할 때 어땠나요? 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고 그때 철없이 치기어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결국은 네.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되기 전에는 사과할 마음도 없었고 네. 뭐 되도 않는 무슨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마음에 걸렸었는데 네. 라는 둥.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하는 사과들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자기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네. 거죠. 네. 네. 저는 전화 거신 분께서 네.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돼서 네. 뭐 사과를 요구한다 그래도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진정성 그 있는 사과를 받고 네네. 그 친구에게 사과를 받음으로써 그 네. 과거의 나를 풀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사과라는 거는 진정성 있게 가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 예, 네. 아무런 어떤 그런 의도 없이 그리고 최대한 빠른 사과가 중요한 건데 이미 많은 네. 시간이 흐른 뒤에 사과를 하는 거는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받을 생각보다도 만약에 네. 이거를 이제 그 친구를 끌어내리기 위함이라면 그 친구가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친구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는지 정확하게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최근에 요즘 흐르는 어떤 분위기? 시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한테 괴롭힘 당했던 게 생각나네?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닥 뭐 전화 거신 분도 딱히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사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당했던 게 농구공으로 막 저를 막 때렸거든요. 던졌거든요, 농구공을 저한테. 예, 예, 예. 이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드린 게 아니라 예. 남들이 모르게 막 혼자 막 저를 괴롭고 이랬거든요. 막 농구공으로 막 던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 트라우마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런 학폭에 관한 그런 키워드 때문이라면 네네. 사실 복수도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복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든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그럼 이분이 얘기한 걸 좀 뒷받침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흐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 새끼한테 괴롭당해도 존나 욕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형 뒷번호 5285. 저번 주에 여자만 전화 걸라 그랬는데 내가 통화해서 분냄새 맡고 싶으면 아랫돌이 일본으로 가라 그래서 차단당함. 전화 받을게요. 전화하세요. 자, 유료 통화 받겠습니다. 유료 통화. 예, 만 원짜리 전화죠. 5285. 끝번호 5285 받겠습니다. 만 원짜리 전화 받겠습니다. 만 원짜리 전화. 전화 거시면 되겠습니다. 끝번호 5285만 전화를 받을게요. 예. 아, 번호를 차단당했다고? 아이씨. 5285. 5285 차단 풀게요. 5285 전화번호 차단 풀었어요. 예. 그분만 전화 받을게요. 예. 아, 차단 풀기 위한 100개였지? 그럼 전화를 하려면 또 다시 100개를 써야 돼, 그러면. 예, 오케이, 오케이. 자. 형님. 예, 여보세요? 다른 BJ들이랑 교류 같은 거 안 하세요? 예, 안 해요. 아, 솔방만 계속 쭉 하시려고요? 그건 아닌데. 네. 솔직히 이제 다른 BJ랑 교류하고 방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니, 저는 형님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네. 다 그래도 지금 하는 방송은 나이 더 먹고도 할 수 있는 방송이라 생각해서. 네. 좀. 아니, 그래도 게임이라도. 연락이, 네. 연락이 오는데요. 네. 솔직히 이제 팬분들이고 내가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냥 다 답장 안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왜 그게 아쉬워요? 왜 굳이 아프리카에서 합방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로서도 그냥 이제 뭐 네. 사실 물론 더 많이 보고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좋겠죠. 네, 네. 근데 네. 좀, 뭐 좀 이제 좀 합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좀 뭐랄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냥 내가 팬들이랑 이렇게 부대끼면서 방송하는 것도 네. 즐거워요. 제가 그게 더 마음 편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넷.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 전화 끊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뭐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솔방하는 게 내실이 좋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이제 흐르는 어떤 그런 시류의 편승에서 뭐 무슨 판 무슨 판 거기 끼고 거기 이렇게 막 이렇게 방송하고 그래도 결국은 방송을 하게 되잖아? 결국은 이제 개인 솔방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처참한 스코어가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도저도 아니고 어디에 속하지 못하면은 개성이 없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방송 접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진짜로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이득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인터넷 방송은.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방송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내 내실 쌓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부를 수 있어야지 어디 가가지고 예, 똥꼬쇼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하고 해봐야 나한테 떨어지고 남는 거 1도 없어요. 오히려 방송 방해나 받지. 그렇지 않아요? 예. 보면은 그런 어떤 합방판? 무슨 어떤 그런 흐름들? 아프리카에 흐르는 어떤 그런 대세적인 흐름들? 그 판에 섞여서 맞습니다, 형님. 그 판에 섞여갖고 이제 흥하는 사람들은 정말 몇 안 되고, 예, 그 자기 양분 삼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떤 구성원으로서 방송에서 어떤 역할을 채워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판이 끝나고 나서 개인 방송을 했을 때 뭐 100달이, 50달이, 80달이 이래버려요. 어그로 끌리는 게 아니면은 몇백 달이, 몇천 달이도 못 찍어요. 그게 과연 개인 방송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무해요, 그게. 100%. 허무함이 온다. 예. 네. 그러나,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핏바라먹는 구조보다도 내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내실을 쌓고 얼마 안 되는 그냥 그런 유입이지만 내 방송에 맛을 들이게끔 해가지고 예 내가 컨텐츠가 돼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을게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저 3월 27일에 군대 가는데 네네. 응원 좀 해주세요, 코트형. 군대는 누구나 가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군대 아니, 가는 거 가지고 누구한테 막 응원 받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하남자 새끼 같고 욕은 하지 마시고요. 유사 수컷 새끼 같네요. 욕하지 말라고요. 붕알 떼세요. 에? 욕하지 에? 말라고요. 세상 무너진 것 마냥 나 혼자 우울해가지고 지금 군대 갈 날 무슨 뭐 D-Day 며칠 계속 쳐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비용신 같아요. 보태형. 예. 사랑해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30살 서울 사는 직장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요. 예. 네, 혹시 제 아이 좀 낳아주실 수 있나요? 아, 죄송한데 저는 수비가 아니고요. 제가 아, 공격이거든요. 제가 낳으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포트님. 전화 끊을게요. 기침해서 전화 끊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9살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저기 궁금한 게 랄프님은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랄프는 뒤에서 이제 풀 영상도 올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다가 뭐 랄프야 커피 좀 하면 커피 주고요. 랄프야 아. 커피 좀. 그리고요. 네네. 유튜브 댓글 관리. 유튜브 운영이나 편집 같은 거 하시나 봐요 주로. 편집은 안 해요. 아, 편집자가 보내준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이게 올릴만한 영상인지 검수를 하죠. 아, 검수하시고. 예. 코트 형, 저 그리고 궁금한 게. 네. 그 약발방 할 때 막 야발년 씨발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씩 분노할 때. 예, 욕을 하죠. 그 막 고소나 그런 거 뭐 당하신 적 없어요? 막 경찰서에서 막 연락 오거나? 전화 오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이요. 29인데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네. 어느 정도는 이게 기본 지식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냥 내놓고 막 하시니까 좀 걱정됐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요. 제가 토크온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닉네임도 오죽하면 노래하는 코트로 다니겠어요. 아... 특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공연성이 뭐겠어요? 몇 명 이상의 인터넷의 그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조건부가 특정성이 가능해야 돼요. 하지만 토크온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성 가능한가요? 아, 그 방송으로도 막 그 막 이걸로 해가지고 막 역으로 공격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 뭐 씨발 애새끼도 아니고 뭐 이런 적 없어요 저런 적 없어요 하면서 X같은 질문하세요. 씨발 방송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예 영양가 없는 병신 질문하세요. 나이 처먹고 씨발 새끼가 알았어요. 코트형 예? 그거 자빠져 자세요. 방송에 도움도 안 되는 보뚱이가 예. 요새 보뚱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끊을게요. 예. 아 재미 뒤지겠네 개새끼가.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형, 저 고민 있는데 고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제가 이제 다음 연도에 고등학교를 가는데요. 끊을게요. 네. 여보세요? 코트님, 제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 여보세요? 끊을게요. 네, 여보세요? 끊을게요. 네. 차단할게요, 이번엔. 싸가지가 없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형님, 저는 경기도 사는 26살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불명확해요.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형, 얘기 들어줘요. 네, 전화 끊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전화 끊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말씀하세요. 네, 저 경기도에 살고 있는 23살이고요. 제가 코트님께 네, 좀 조언을 하나 듣고 싶어서 조언이요? 연락드렸어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 제가,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니는 학원을 다녔어요. 네. 5개월 동안? 네. 그걸 다니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네. 제가 23살이란 나이에 너무 좀 급하게 바로 취업을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좀 남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막 그 나이에는 좀 놀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 약간 네 질문이니까 좀 고민이 약간 네. 넋두리 호들갑류의 질문인 것 같아요. 영양가가 아. 없다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 네. 전화하셔가지고 병신 같은 소리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한심합니다. 예. 아, 네. 국비 지원을 학원 아. 다니셨으면 일을 처하시면 되지. 뭘 노는 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유, 씨발. 고민도 많네요. 참, 이 씨발. MZ 씨발 새끼들아. 끊을게요. 병신 새끼들아.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그, 3월 27일에 저도 군대 가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잘 가세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영양가 있는 통화 좀 합시다. 여보세요? 아, 네. 네네네. 자기소개 하시고요. 사랑해요. 예, 끊겠습니다. 아, 아 이제 번호 이제 차단할래.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나 이제 정말 차단합니다. 이제는. 리얼로.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도와주... 번호 8일. 수신거.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아까 전화하셨는데 계속 거셨네요. 차단할게요. 보세요. 네, 저 다른 게 아니고요, 형님. 네네네. 제가 고소를 했는데. 네네네. 이게 성립이 돼가지고 이제 예. 사기꾼을 잡았어요. 네네. 저 그래가지고 구공판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형사 재판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 부모님께서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지금 싹싹 비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 원하시는데요?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당했는데. 네. 제발 한 번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자꾸. 예. 네. 그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고 500 정도 받으시면 되겠네. 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받기가. 아, 네. 제가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예. 네. 아주 좀 마음이 여려져서. 형님 같으면은 돈 받나요, 그냥 500만 원? 예. 네. 저는 500만 원이면 그냥 퉁칠 것 같은데요? 예.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게. 예. 네. 그냥 깜빵 보내고. 예. 네. 한번 인실조 당해봐라 약간 이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 돈 갚아야 되긴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할 네네.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300만 원이 전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바로 그렇게 벗고 별풍선 쏘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꼭 쏘세요. 누구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이제 여자분 좀 통화 좀 합시다. 이제 그만하세요. 마지막 통화는 여자분이랑 하겠습니다. 예. 네, 차단할게요. 예, 예, 차단할게요. 진짜 이제 마지막 통화는 여성분이랑 할게요. 예. 여보세요? 미안해요, 남자예요. 예, 차단하기 전에 전화 끊으세요, 본인이. 씨발, 남자한테 존나 엄격하네. 예. 엄격할 수밖에 없지. 씨발 놈들아, 재미가 뒤지게 없는데 개새끼들아. 여보세요? 안녕. 아 차단할 거야. 자 여보세요? 네 고트님. 아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여성분만 전화 받습니다. 단자 하나만요. 너무 중요해요. 네 뭔데요? 바람이 잘못된 건가? 꺼져. 아, 여보세요? 걸렸다. 안녕하세요. 꺼져. 네. 이제 차단할래. 끝번호 8228 차단. 시발놈들이 장난하는 줄 아나. 대마. 828 차단.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1747 차단. 어, 차단.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58 차단. 예. 네. 258이 차단. 여보세요? 왜요? 이게 외국 전화잖아. 아까 그 새끼네. 차단. 너도 차단. 예. 네. 여보세요? 오빠! 아이씨... 오빠! 7816 차단. 네. 오빠! 해봐, 계속 차단해줄게. 끝번호 0190 차단. 병신 한남 새끼. 네, 차단. 차단하면 그만이야. 여보세요?
Oh, shit. 6195 차단. 차단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해봐. 여보세요? 고드예. 8206 차단. 8206 차단. 여보세요? 와우, 재미없어. 2675 차단.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9551 차단. 이게 자꾸 받아주니까 그래. 예. 여보세요? 네. 4827 차단. 아, 제 개새끼 좀 많네. 여보세요? 엥마, 땡. 5228 차단. 5228 차단. 예. 지금 차단하고 좀 차단. 뭐야, 뭔 소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효리예요. 예, 전화 끊을게요. 예, 이효리예요. 예, 이효리가 언제적 이효리예요? 네, 여보세요? 살 좀 빼, 씨. 4518 차단. 여보세요? 다 부재중 뜰 거예요, 이제. 장난 전화하시면 다 부재중 뜹니다. 네. 어, 갔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통화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릴게요. 어? 맞나요? 네, 맞아요. 우와. 네, 말씀하세요. 저 이모님 아니고요. 아이씨, 발. 그럼 좀 좋으세요? 전화에 좀 집중을 하세요. 채팅창 쳐보지 마시고. 아, 전화를, 네, 전화를 받으셔야지. 아, 제가. 네네네. 자기소개 일단 해주세요. 어디서 몇 살이세요? 아, 저는 네, 30대 후반이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 전부터 예. 코디님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예. 왜냐면 제가 20대 애들한테 저희 네. 부모님하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어떤 20대 애가 저희 어머니한테 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욕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한테 그런 욕을 한 그 20대 남자애를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남자애 모욕죄를 이제 놓는데 아 검사 또라이 같은 년이 그렇게 욕하는 애를 아무 죄가 없다고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어,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늙은 년이라고 욕하면 그게 모욕죄에 들지 않나요? 늙은 년은 사실 모욕죄에 가깝지 않다고 보죠. 왜냐면 모욕죄에 가까운 욕은요. 네. 야, 이 씨발년아. 어, 씨발년아 그랬어요. 예, 아, 늙은 년만 아니라 씨발년아 이렇게 했어요? 어, 네 애미애비 오늘 안에 죽는다고. 그게 이제 어머니가 1대1로 그분과 통화한 거예요? 아니요. 거리에서. 거리에서? 사람들 졸라 말았거든요. 사람들 많은 데서? 어, 근데 이제 얘가 보니까 그 목격자라는 애랑 그런 애들하고 다 한패였어요,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은 이제 보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약간 좀 증언 자체를 약간 그 친구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해줘가지고 약간 좀 불리하시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 목격자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막 돈 달라 그러고. 아, 돈을 왜 달라 그래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욕하는 걸 다 자기가 들었다. 얘기해놓고 나서 사실관계서를 써놓고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돈을 안 줬죠.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화 끊을게요. 마지막 전 다른 분으로 받을게요. 예, 좀 모른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 전화 다른 분으로 좀 받을게요. 미안합니다.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을 존나 못하세요. 예. 여보세요? 밝게 빛나는 별. 8998 차단. 네. 외자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엄격한. 재미없어.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장난장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하겠어요. 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